이곳은 소백산자락에 있는 비로사인데요. 비로사의 중심 사역이라 할수 있는 윗단에 적광전이 있고, 그 아랫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대사 보법 탑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도 이와같이 경사진 진입로가 있는데요. 저 아래쪽에 단간주주가 있고요. 그 단간주주를 거쳐서 이와같이 사역으로 들어오면 진공대사 보법 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 고려 초기의 진공대사는 두 분입니다. 물론 두분다 고려 태조 왕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는데요. 한 분은 원주의 흥법사고요. 바로 한 분은 바로 이곳 풍기 비로사의 진공대사입니다. 파손돼서 보수된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. 이 진공대사는 855년에 출생을 해서 937년에 입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탑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귀부 모습인데요.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뭐 정연하거나 아주 규모가 크거나 그렇진 않지만 아주 이렇게 역동성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귀부 모습인데요. 다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귀두의 모습이랄지 상당히 이 볼륨감 있게 조각을 해서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규모는 좀 작은 편입니다. 그리고 그 상부에 비좌를 마련해서 이제 비신을 올렸죠. 그런데 이 귀부에서 특징적인 것은 귀관문을 새기고 귀관문 안에 이와 같이 비늘 문양을 새겼다는 겁니다. 다른 귀부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 이와 같이 비신을 올렸는데요. 비신이 파손되었죠. 2008년에 이 지역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파손된 비신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소장되어 있죠.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비문이 새겨졌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상면에도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로운 부재를 넣어서 이수와 결구를 했죠. 하부에 이와 같이 홈을 마련하고 높게 낙수홈을 판 다음에 그 위에 구름과 용문양이 새겨진 그런 이수부를 올렸는데 이수의 형태가 가운데가 약간 돌출되어 있고요. 좌우에 용문양이 새겨져 있고 다른 이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볼륨감 있게 새겨졌는데 이 진공대사 보법 탑비의 이수부는 다소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느낌으로 구름 문양과 용 문양을 새긴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때 당시 이 탑비를 세운 장인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지금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구름 문양과 용 문양이 좌우 사이드 쪽에 이렇게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용을 좌우에 새겨서 뭔가 수호의 의미를 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전반적으로 역동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고려 초기에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조각 기법이 반영된 탑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탑비는 탑비문에 의해서 939년에 건립된 중요한 기준작이기도 합니다.